시장님께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공공청소에 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 3월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세종대왕면 복합공공청사 부지 입지를 선정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신질이 333-1번지의 이론입니다. 2023년 12월 순조롭게 진행되며 경기도 신자를 맡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검토가 나와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쉬움과 또 면민의 실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면민의 뜻이 잘 전달돼서 청사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 드립니다. 여주시 벼 재배 면적이 대략 7,000헥타르, 벼 재배 농가가 4,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주쌀은 전국 1등 쌀, 전 국민 1%만 먹는 쌀, 쌀 산업 특구인데 언제부터인가 벼 재배 농가가 벼 수매 시기 및 수매일이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조공법인 통합 RPC에 모이게 됩니다. 여주 쌀 생산의 주체는 농민인데 조공법인 통합 RPC에서 농민은 아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서 합법적 권리를 붙잡고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5일 세종대왕 농협 주차장에서 결의대회 및 천막 농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공법인은 경영수지에만 침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일 조공법인 대표자 선출 선거일이지만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9년 3월 13일에도 개선 촉구가 있었고 2023년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여주 쌀 산업의 주체인 농민과 농협이 농협만이 아니라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또 시급하다는 사례가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청사도 다른데 조사해보니까 짓고 입주하면서부터 모자라.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항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10만 하나 붙여주지도 않으면서 왜 조금 여유있게 좀 넓직하게 힘든데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앙에서 너무 이거는 그냥 자기네 일방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너무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세종대왕면도 이제 뭐 조만간 올릴 거지만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협회장님하고 면장하고 같이 우리 시청 과장하고 한번 도청에 가서 충분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하시고 이렇게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서 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 좀 해서 간첩되도록 하고 저도 도에다가 우리 의견들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괜히 그런 말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주쌀 문제는 제가 농민 실험 교육 때 제가 말씀을 1차 드렸었는데 정말 여주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여주쌀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대왕면 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규정되어 있는 딸처럼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야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주시 행정에서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 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 우리가 여주 쌀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어떤 게 맞지 좋은 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범포 만들어서 지금 8개 품종 시범 재배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반맛 평가도 전문가들 대리로 반맛 평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 전문 기술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 내년 몇 년 거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여주에 맞는 품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품종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재배해야지 정말 맛있는 쌀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그거를 성과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쌀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도 8개 품종의 대행물을 아마 각 운명별로다가 확대해서 아마 시범 재배를 할 거고 또 올해도 또 시범포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그 쌀을 심은 토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해서 맛있는지 그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쌀에 대한 평가를 우선 여주시에서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이런 통합 RPC에나 우리 농민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실험 제가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이런 걸 좀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쌀 특구인데, 그냥 여주쌀 특구라고만 해놨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주쌀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이제 위원회를 이제 그 선물님을 할 겁니다. 작년 말에 하려다가 제가 여러 가지 보완을 시켜서 다시 하고 있는데 우리 박규영 의원이 이제 그 조례도 만들고 제작을 해서 조례를 입고 선물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농민들 쌀 전업 항상 농민들도 참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쌀에 대한 무슨 뭐 연구원, 박사, 교수 이런 분들 참여하시고 여주 공무원, 농협 또 이렇게 유통 관련한 사람 전반적인 쌀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주 쌀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그거를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RPC에 대한 것도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매년 정말 초록수에 때면은 쌀값 보장해라 더 해야 된다 맨날 투쟁을 하는데 RPC에서는 적자난다 뭐했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RPC도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적자는 뭐가 이해를 해야죠. 아 이래서 적자가 나는구나 그 이해를 할 수 있고 적자가 왜 났는지 뭐 수확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여주 쌀이 맛이 없어져서 안 팔려서 그런 건지 뭐 이유를 알아야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아마 올해 빨리면 뭐 일사분기 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수차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여주산에 대한 지향점, 보호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걸 만들 계획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브랜드도 괜찮은 것 같아서 홍보도 덜 됐고 뭐 대왕님표 가지고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임금님표 2004는 우리보다 몇 배가 홍보가 돼서 쌀뿐이 아니라 여러 농산물 또 산업 뭐 이렇게 공장에서 많은 산업 그런 물품 뭐 막걸리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말리더라고요. 맥주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하는데 우리도 어떤 통합 브랜드 관리를 더 이렇게 좀 잘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합 브랜드 관리 본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두 차례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례도만 들어야 되고 또 제가 사무기관에 인가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브랜드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주 농산물을 쌀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뭐 RPC에서 이렇게 쌀에 대해서는 순회해서 판매해 주는데 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해서 이렇게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통에 대한 거는 시에서 좀 뭐 예산을 주로 강화해서 여주 농산물을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하고 판매는 시청, 농협, 전문가들이 좀 관여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유통센터 관련된 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선 신지리에 우리 시유지가 한 18천 명 있는데 아실 겁니다. 역세권 그 옆에.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하고 있는데 신활력 관련 그런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게 16억인가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우선은 농산물 저장 창고를 거기다가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유통센터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뭐 올 말이나 내년에도 이런 걸 같이 해서 뭔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조합장이 오셨으면 저희가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RPC에서 뭐 RPC 대표를 뽑든가 RPC에서 소매가를 뭐 하는데 시장은 아무 뭐 관여가 없어요.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견도 잘 안 들어 모른다고. 그래서 저도 좀 그게 답답했는데 이왕이면은 노력하고 해서 이번에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 거기서 토론한 거를 RPC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 아마 농민들도 많이 참여하실 겁니다. 참여할 때 말씀 좀 강하게 해주셔서 여주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더 덜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 여주 IC 물류단지 진행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저 역시도 저 종합청사 위원청사 이전 문제에 제일 슬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님께서도 청사 문제로 뭐 고민을 하시겠지만 면청사는 면에서도 일단은 저 부지대도 선정해 주셨으면 이제라도 선정이 해서 주민들이 또 기초생활 걱정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대도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시장님한테 방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청사 뒤에 소방구로가 농협하고 불다리 내양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소방구로가 납니다. 이 소방구로를 생긴 지역 그대로 해주시지 말고 이미 손댈 때 제대로 해서 결정리를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부조심도 신조심 못지않게 몇 청사가 이상한데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고 섭섭한 것 같은데 거기도 신도심 못지않게 좀 구해조명을 해주셔서 네?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4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토지가 뭐 현질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양거리, 매화리, 용원리 화장장 그 주변에
산업단지라도 유치할 수 있게끔 거기를 좀 특별한 농지를 좀 전용해서 우리가 관리지역에서 해서 차후에는 어? 아시단지가 들어오든지 그래가지고 세종대왕도 해야지 화장장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세종대왕은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협회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물류단지 서유주아이시 부장님 아까도 제가 인사말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시 공사에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도 현장에 두 사람 왔다 가서 조만간 이제 결론을 해야겠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면서 자기 사업성이 있어야 해요. 돈 불러가요. 거기 돈 불러가는 거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아닌데 우리가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왕이면은 경기도에서 하면은 체계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할 거고, 조만간 빨리 결정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청사 부지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도에서 쓰지 않는 걸 우리 사려고 예산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먼저 청사 건축을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지금 시청 또 운영으로 돌아가는 거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부지 먼저 살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건축 사업은 면청사하고 상관없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뒤에 소방도로는 오래 할 계획이죠. 오래 할 계획인데 지금 이장님 말씀드린다 거기다 뭐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10년씩 걸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도로 먼저 내놓고 그리고 구역정비 사업을 나중에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우리 도시과장이 우리 이장님 찾아뵙고 현장을 보고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은 구역정비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내면 안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해봐서 도시획도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획도로 먼저 하고 될 수 있는 건지 보고 네. 이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며칠 내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화리, 양거리 정말 거기가 올라가면 널찍하고 이렇게 산업단지 위치 같은 게 적정한 지역인데 이게 특별대책 지역이잖아요. 특별대책 지역은 인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절차가 그렇지만은 그냥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사유주 아저씨도 마찬가지인데 까다로워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실제로 어떤 규모의 산단에 들어서 쓰이는 건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저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저희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두 농협장이 그 주차장하고 화장실권에 대해서 이미 그 2023년에 그 거론이 됐고 올라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그거는 저 세종대왕면 그 농협에서 그거는 내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농협 자리를 일대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그거 안건을 올라왔다가 요번에 불로 처리된 것 같고 그 불가 처리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좀 우리 시장님이 좀 어려시겠지만 예산을 특별히 좀 내리셔가지고 내가 그거 해셔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저 신지 3리의 극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세종대왕면에 사실 그 수건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이가 우리 저 세종대왕 역사 그 저 신도시에 아울러서 이 구 원도심에도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입점에서 주차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제가 일전에 그 우리 세종대왕면에서 시에다가 건의했던 상황인데 다시 발견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습글전이 있음으로써 초등학교 그 습글전에 관계된 데서는 주차, 깨끗 주차법으로 해서 주차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면은 그 구농협 자리가 내가 계획이 있다 하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충분히 의견들하고 나 이렇게 저 시장님 마음을 좀 반영을 해서가지고 이 메가캐럿으로 사가지고 우리 주차장하고 뭐 화장 공중 화장실 같은 걸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 설명을 미루면 우리 저 세종대학면은 1980년도에 소도 종주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면 소재지가 정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1993년에 그 여기 저 분도구를 인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을이 컸다 보니까 분동 얘기가 나와가지고 1993년에 번도 1, 2에서 신지 3대로 저희가 분동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간 44년에 좀 걸쳐서 그 통주권 사업이 됐는데 그때 그 시가리가 지금 그 도로 8차선에다가 도로 2.5, 2.5 해가지고 13m 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릿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원 시가지가 사실 주차되지 모든 것이 아주 근세를 갖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 관계는 아주 필연적인 거로 지금 생각하고 제가 저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임대 사업으로 해서 그 구농업에다가 농협에다가 임대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좀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가지고 우리 세종대학면 그 중심부의 소재지의 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 모든 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좀 관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 돈 있어야죠. 조금만 쓰시죠. 몇 청사 문제라도 우선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농협에서 저기 땅이 지금 뭐 내놨던 거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은 좀 우선 몇 년간 주차장 쓰자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도 주차장 만들면 우리가 뭐 큰 돈 안 들어가게 할 테니까 우선 땅 풀릴 때까지라도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시내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장실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좀 농협에서 하나 해주면은 그 화장실이 저어져 있는데 그런 거죠.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여간 가는 데마다 시장 얼굴 보면 돈으로 보이는지 돈 달라는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메이크업 이런 거는 제가 약속을 해줄 수 있는데 10억이 들어가면은 그런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해당은 저 500 해가지고 한저 2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억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청사, 청사 부지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다 여러 가지 몇 건이 되면은 하는데 지금 이 여주시 집에 몇 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돈 좀 부르는 방법으로 해서 기차장이 커진다고 했는데 돈을 좀 많이 오세요. 그냥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설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년도 양하초를 너무 준서를 잘해 주시고 잡목을 제거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아마 올 여름에는 큰 홍수 피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양하천을 좀 많이 좀 갚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취임에 여러가지 악재가 있었으나 활발히 진행되어 금년도 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에는 아파트 780여 세대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 시 인근 본사의 냄새로 인한 민원과 역세권 개발
성공 여부가 걱정되던 중 다행히 시장님께서 본사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안고 계셔서 제2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역민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역세권 사업의 성공적 아파트 분양과 세종대왕면 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제2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알고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선 개통으로 인해서 세종대왕면에 젊은 인구 유입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 일환으로다가 저렴한 아파트, 임대 아파트 것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제2역세권 개발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 관련한 것 가지고 협상을 할 때, SK 관련한 것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이거를 좀 도의 경기도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도지사가 검토해봤더니 뭐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타당성 검사 용역을 시작했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근데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 수익이 남아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어렵지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무슨 돼지 농장이죠 거기 거기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근데 뭐 작년부터 거기가 70억을 들여서 시설 개량을 다 하고 있대요. 실제로 악취 제거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 제거하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공사가 거의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제2역세권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돼지농장에 새롭게 또 70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그거 70억 들여서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철거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도 그냥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설 개량을 해서 정말 냄새가 없어지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학 투자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지금 세종대왕역도 지금 벌써 시작한 지 한 13년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 완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있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의원님, 시의원님 관계 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재지에 있는 그 파출소 밑에 교차로 문제를 거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천 방향에서 시내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1차선은 좌회전을 해야 하고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도로가 없어서 인도로 진출해서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전 교차로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대왕면 28개리 중에 27개리가 하수 관로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권역인 부양리는 하수 처리 시설이 되어지 않아 하수 시설 처리에 예, 이장님 지금 여기 회전교차로 여기 계획이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교통과 누구 알았어요?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를 빨리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치 지금 여기 핸드폰 온지 얼마나 걸리지 시간이? 일단 타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서 타당성 나오면 예, 하여간 기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농업민 단체 협회장을 맡고 있고 신진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명서입니다. 먼저 오늘 2024년도 우리 세종대학면 시민과 주민과의 대화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 등 그리고 관계 부문 그런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답변 중에 예산 문제를 참 얘기해 주셔가지고 뭘 건의 드리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시장님께서는 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선에 추진을 좀 해주셨을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신지일 이장님께서 제2역세권 개발 문제와 돈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 몇 민들은 제2역세권 개발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1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거기 돈사가 있어가지고 그 돈사가 역세권 개발하는 옆에 있으면 도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 거기 뭐 상가 형성돼 보면 오겠습니까? 냄새나고 민원 나면 그러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드려서 돈사를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걸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70억 보상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 의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 역세권 개발을 해서 돈사가 나가고 이렇게 돼서 역세권 개발이 완공이 됐을 때 타지에서 주민들이 오고 인구가 영입되는 건데 그 돈사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 돈 많이 들여서 추진해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의원들 다 계시니까 그걸 적절히 추진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 총사 문제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 총사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거점 마을 육성 사업이 지금 벌써 그 예산을 40억인가 받아가고 추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거점 마을을 하려면 그거 별도로 해라는 부지가 있어야 돼. 모든 게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면 총사와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면 총사가 얼른 이 부지만 해도 확보를 해주시면은 지금 면 총사에 그 일부를 저기 그 참고하고 상담도 참고해서 거기다가 거점 그 사업으로 해서 목욕탕 뭐를 지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좀 해결해 주셔서 거점 마을과 그 면 총사와 연관돼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시장님과 의원님들 환경부분들 신경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해결해 주셔야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게 필요할 거지 여기서 의견만 듣고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쓰게 듣지 마시고 달게 들으셔서 면민들이 뭘 지금 어려움이 있나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 좀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시장님이 저 취임하셔갖고 2년째 돼갖고 1년 6개월인가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다 지금 주위에서 얘기는 좋게 나와요. 그 SK 문제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발려시켰다가 다시 지금 추진하셔갖고 여러 가지 여주시와 우리 세종대면에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잘 하시고 모든 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면민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급한 건지 그거부터 생각을 먼저 따지셔가지고 먼저 할 걸 먼저 해주시고 추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내가 이걸 뺄라 그랬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역세권이 지금 이제 1역세권이 완공이 되고 2도 이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대학면 이제 그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 구도시에 가고 인구
뭐 지금 이제 우리가 6천이 안 들어가는 5천 한 700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남 같은 경우는 한 18,000 되잖아요. 우리도 한 뭐 10,000, 13,000 이렇게 가려면은 이 역세권개발이 성공을 해서 여기에 외부 인구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이걸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역세권개발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4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금만 내면 아무것도 혜택 또 없이 기다려 준 거예요. 다 시에서 하는 거를 아, 개발이 되면 뭔가가 이익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10월 달까지 준공이 된다니까 준공이 되는 대로 아파트 빨리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어야만이 지역이 활성화되니까는 그걸 빨리 헬스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거론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도로 102호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농어촌도로가 번도울에서 신길이에서 매들리에서 광대로에서 이렇게 가격급 계획이 벌써 십몇 년씩 돼 있던 건데 신길이까지 2차선이 오고 거기서 딱 끊겼어요. 그럼 차들이 와가지고 병목경사에 일으키는 거야. 2차선이니까 일로 들어와서 보니까 도로가 딱 끊겨 그래서 그럼 이 도로가 면세주의로 빠지든지 계획대로 매를 위해서 광대로 그 도로가 연결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여기 이제 인구가 이제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은 지금 광대리에서 가남으로 본두리로 2차선 도로 돼 있잖아요. 다 빠져나간다 이거 우리 민들이 따는 대로. 그래서 오계리, 광대리, 매리 이분들이 다 우리 세종대왕 역사권으로 빨리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도로를 계획대로 맨날 중장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설계를 하시고 모든 걸 추진하셔서 그 도로를 좀 확장을 해주셨으면 바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도로의 중간에 거기 그 시유지 땅이 몇만 평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이나 시장님들? 그 땅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거기 보면은 신질이 132-6 임야가 14,524평방미터가 있고 132-4 임야가 37,670평방미터가 매류리하고 신질 경계에 있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면서 잘려져가지고 위에는 땅을 쓸 수가 없죠. 밑에는 땅이 엄청 좋아요. 편하고. 그러면 그런 땅을 여주시에서 활용을 해서 뭔가를 좀 유출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도로와 개설과 거의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검토를 하셔갖고 좋은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고 몇몇을 들을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말씀은 이제 실수에 대한 도로 빨리 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제2역세권 개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결과가 이렇게 싹 좋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다. 이게 모든 게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가 법적으로 절차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장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야 이거 빨리 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하는 길에 돼지농장 철거해서 학취 제거 하려고 그 이유가 큰 이거 하려고 그랬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단 여기 뭐 이 사람이 자기 돈 70억 정도 들여서 새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는데 선뜻 동의해 주겠어요? 그거? 예? 그냥 우리가 감정하면 아무래도 좀 뭐 적을 텐데 자기 본전 뺏고 좀 나머지 좀 동의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봐서 진짜로 냄새가 해서 안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면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했잖아요. 거기 바로 간다고 그럼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단 행정절차를 받아서 땅을 사느냐 못 사느냐 사긴 살 건데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잖아. 승인을 받아야지 투자 심사를 해주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는 대로 우리가 다 살 거예요. 그러니까 면청사는 글로 간다 생각하고 다른 거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은 청사는 그걸 말 거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옛날에는 간이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논란도 많았지만은 이제 다 뜻을 합쳐서 가기로 했으니까 글로 가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글로 가는 걸 보고 다른 일을 다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도로 102호선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할 거고, 이게 여주시에 이 농어촌 도로 뭐 도시계획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 먼저 했잖아. 설계를 해서 실제로 사업비 투자를 이제 할 때가 된 데가 많은데, 사업비 투자를 하려 되니까 뭐 천 몇백 원이 들어가 도로가 하려면은. 근데 이거를 천 몇백 원이 어딨어요. 1년에 끼태야 뭐 한 2-300억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저질러놓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여기 102호도 제2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연계돼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킨다. 근데 좀 뭐 이장님 말씀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빨리 안 되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아, 그리고 거기 시유지에 있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시유지가 있으면 오늘 좋은 말씀이세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세종대학원에서 보태면 되는 시설을 유치하든지 하도록, 그거는 우리가 우리 저 이역 말 나온 길에 전체 시유지를 조사를 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제가 취임해서 여주가 이렇게 개발 압력도 일부도 많이 받는데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그 관리 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계획 관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큰 용역을 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용역인데, 농림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뭐 절대 농지, 농림 지역, 그 다음에 보존산지, 이거를 좀 해제해보자. 지금 법에 보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데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인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용역하는 것이 이제 그 한 단계씩 낮춰서 관리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120만 평방미터 정도 우리가 오늘 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거의 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아마 이거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설명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 많도록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할 거고, 이거는 이반은 시장이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라, 내가 막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공장을 지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큰 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 여주시 면적이 608 평방킬로미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그거의 20% 정도,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우리가 성장 계획관리구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규모가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북부에서 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반을 해서 이렇게 할 거고, 또 그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해서 쭉 보시고, 또 꼭 필요한 건데 빠진 게 있다 하면은 또 우리가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여주시에서 규제 완화를.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능역으로다가 능서 소재지를 돌아서 한 5-6 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지 사람들이 그 세종대왕 능에 역에 내려서 세종대왕 능을 가려고 합니다. 야간에 정말 깜깜한 절벽인데 영능을 찾아왔어요. 서울 근교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만나요 그런 분들을. 영능이 바로 옆에 있는지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름을 참 거룩하게 지어놨는데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시장님과 인사 말씀을 걸어내셨지만은 정말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영능 별거 아니야, 볼거리가 없어, 그냥 가버려요. 이게 한두 사람 같은 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걷는 동안에 1년 동안 걸으면서 수십 명을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 좀 앞으로 그 저 둘레길이 능역에서부터 세종대왕릉까지 여간길이 둘레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좀 더 뭐야 가로등이라던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뭐 한 3-4km 가로등만 불빛만 있다면 갔다 올 겁니다. 그런데 깜깜 절벽이다 보니까 실망해도 가요. 네. 예, 지금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 그게 요새도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초창기에는 엄청 났었는데, 그래서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적었냐고 또 내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지금 저 세종대왕릉에 가는 인도선으로는 우리가 그 여관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스도, 지금 3월달부터 3월인가 4월부터 운행할 겁니다. 광산기 순환 버스도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취소되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출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다 해놨을 텐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꼭 필요하고요. 네. 버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가 뚝 하고 와요. 버스가 벌써 와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버스가 빈 차를 왜 왔다 가는 겁니까? 네, 예, 예. 예, 지금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 그게 요새도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초창기에는 엄청 났었는데, 그래서 왜 이름을 이렇게 잡았냐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세종대왕릉에 가는 인도선으로는 우리가 그 여관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지금 3월달부터, 3월인가 4월부터 운행을 할 겁니다. 관광지 순환 버스도,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게 취소되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출연 안내편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다 해놨을 텐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가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버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가 뚝 하고 와요. 버스가 벌써 와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버스가 빈 차를 왜 왔다 가는 겁니까? 그런 거를 좀 교통 그 저기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열차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최소한도 열차 도착 시간에 2-3분 정도는 기다리면은 그 이용할 수 있는 손님들이 타고 갈 텐데 저도 수없이 봐야죠. 열차가 들어오는데 벌써 버스는 두 개씩을 지나가 버려 그냥. 아 그건 엄청 잘했던 문제예요. 네. 아니 그건 내가 나도 잘 봤다고 했잖아요. 마을 안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주민들이 한 55가구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박명호 이장님께서 도시 안길 도시 그 마을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서 22년도서부터 23년도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마쳤어요. 준공을 마쳤는데 당초의 계획 설계대로는 12m 양쪽에 인도가 있는 도로였었는데 그게 계획안이 좀 바뀌어서 6m로 축소가 됐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도로에 관여된 일부 편입된 도로에 뭐라 그래야 될지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는데도 그 땅을 내놓지 않고 의견을 제시해서 여주시청이나 능선면에서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6m 도로로다가 축소가 됐어요. 6m 도로를 축소가 돼서 공사를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도로는 돼서 완공이 돼서 너무 좋고 좋은데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다 이제 제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주변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주민들의 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그런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준공이 됐는데 그런 잔여 부지에 대해서 조금 조경을 좀 이쁘게 해주면 이쁘게 해서 마을 안길을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여주시에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저희 주민들은 타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좋게 맞이해서 같은 주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님이나 원장님 또 관계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잔여 토지에 대해서 저희 조경화를 좀 해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마을 안길이 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도로 넓혀달라 안 되달라가 아니라 이제 도로 넓혀달라. 예, 해주셔야 됩니다. 28개 마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장님이 뭐 잘 처음에서 보시면 이제 그 마을 각국의 사업에다가 마을에서 한 게 있잖아요. 정말 시장님은 꽃은 다 사드려. 근데 꽃 심고 이런 거는 마을에서 한 곡이라 하나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꽃은 사드릴 테니까 한번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부지가 광범위합니다. 한 2km인데 2km예요. 2km인데 2km의 양쪽에 어떤 데는 5m, 어떤 데는 뭐 1m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가로수에서 심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입혀서 뭐 흥천면처럼 벚꽃이 피는 마을 뭐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갈 것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고 가로수 한번 그런 거 예예 선택했으면 그런 걸 한번 거기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 이거는 한림공사 얘기해서 좀 가서 진짜 좀 갖고 있는 스님이잖아 커버 없어요. 가서 공동묘지에 영모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치되어서 숲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봄이면 풀이 그래서 이제 뭐 나무서부터 뭐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제 작업을. 그래서 그런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여주시도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시에서 나서서 현수막을 걸어서 용고 없는 그런 묘는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거기를 또 그 땅이 좀 넓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저희 마을에 땅은 많이 필요한데 자금은 없어요. 솔직히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항상 보면 자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땅을 구입하고 싶어도 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마을에서 필요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라든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땅을 사야 되는데 한두 푼이 아니고 그렇다고 몇 천만 원 있는 거 다 집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뭐 공동묘지를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런 뭐 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건데 그런 걸 좀 살펴서 쓸 수 있는 방치돼서 그냥 맨날 풀만 나고 묘가 그냥 뭐 진짜 몇 개 있는데 그거 갖다가 계속 연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권유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네, 네. 거기가 몇 평 되는 것 같아요? 꽤 커요. 5천 명 됩니다. 그 우리 사회복지까지 하는 건가? 네네네. 네, 네. 거기서 직접 나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무장을 같이 들고 막 그렇게 하면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 마을이 세종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이혜원입니다. 먼저 그 마을의 대동님한테 오셔서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도에도 제가 그 강백 이장님하고 거리지어서 상황인데요. 매주 1, 2, 1이 마을이 강대 1, 2, 1이 5개 1, 2, 1이
그 동수로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예, 시장님은 저희가 강남 대원 후보 목표 인식개발 사업에 거기에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맞아요. 네,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5개 매류 광대 말의 집과 한필대로 저희가 거래했고 지금 유협이 진행이 있고 저희가 한번 같이 대본을 알고 있습니다. 이찬하고 광역에다가 예예 강남 공급하는데 따달라 관을 따달라 거기까지 예예 예, 가평이 거리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이천하고 광역 분다가 예예 노무현 공급하는데 관을 따달라 거기까지 들어오게 해달라. 예예 가평이 거리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아 용수로만 붙여달라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어쨌든 노무천공사하고 그리고 이걸 결정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또 관심 가져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이행이 되도록 지속. 장마철에 아주 그 우려가 되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 1, 2와 1위 사이에 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개천에 그 예전에 그 일반 그 개천이었는데 이제 어느 한 10여 년 전에 아마 그 이렇게 축대를 쌓고 밑에 그 이렇게 그 세멘트로다가 이렇게 다 보강을 해서 만들어준 개천이었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개천에 그 축대 쌓은 것과 그 밑에 그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 거의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또 옆에서 또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개천이 많이 맥혀져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하천 정비는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개천 바로 옆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농로길로 개천 옆에 농로길로 여름철에 가다 보면요. 실제로 물이 넘어설 정도까지 찰 경우가 빨리 나가서 응급처치하고 원장의 기름을 예의를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예. 아직 참고 안 하신 거 있어요? 네, 아니면 여러분 말씀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바로 해결을 못했지만은 큰 돈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말씀하신 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언제쯤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답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